반드시 조종기부터 켜야 합니다. 드론을 먼저 켜면 남의 조종기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버튼과 스틱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. 조종기 배터리 상태도 꼭 체크하세요. Power level is 100%. 이제 FPV 고글을 꺼냅니다. 카메라 드론은 바로 드론으로 넘어갑니다. 마찬가지로 안테나를 펼친 뒤 전원을 넣으면서 배터리를 확인합니다. Communications interface online. 이제 드론입니다. 고프로나 비타 장비가 있다면 먼저 켭니다. 드론 배터리를 안전하게 장착하되 아직 연결하진 않습니다. 드론 배터리를 제일 마지막에 연결해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띄울 수 있습니다. 프로펠러 장착 상태와 잘 회전하는지 확인 후 드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며 작동시킵니다. 안전한 비행, 즐거운 비행 기원합니다. Power level is 98%.